반갑습니다. XD 팬 여러분, 어도비 코리아 강진호입니다. XD 2022 업데이트, 애니메이션과 영상 삽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가지 그래픽이 들어있는 스크린 디자인이 보이는데요.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로티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파일을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빈 공간에 영상 하나를 넣어볼게요. 드래그 앤 드롭으로 화면에 올려놓으면 우측 패널에서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해 볼 수 있고, 포스터 프레임을 지정하거나 음소거 유무, 그리고 추가적으로 편집을 할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영상을 자동 재생되게끔 할 거고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. 미리 보기를 하면 이 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. 로티 애니메이션 삽입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. 로티 파일스 웹사이트에서 로티 애니메이션을 다운로드 혹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곰 애니메이션을 다운받고 싶으면 다운로드 로티 JSON 파일을 클릭하여 XD로 불러오시면 됩니다. JSON 파일을 이미지와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가져오고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여 플레이해 볼게요. 비디오 파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로티 애니메이션이나 여러가지 비디오 파일들을 XD에 가져와 활용해 보세요.